안녕하세요. 꿀팁 얼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금 듣고 계신 것처럼 macOS에서 화면에서 나온 소리랑 마이크에서 나온 소리랑 같이 녹화하는 방법을 준비해봤습니다. 이번에 나온 빅서나 M1 맥북도 당연히 호환이 됩니다. 저는 M1 맥북을 나오자마자 샀는데요. 괜찮은 걸 찾아보다가 블랙홀이라는 오픈소스 프로그램을 찾았습니다. 라이센스 문제없이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죠. 오픈소스의 성지 GitHub에 들어가 보면 가장 현대적인 macOS에서 사용하는 레이턴시, 지연이 없는 가상 오디오 드라이버라고 멋있게 표시해놨군요. 설치부터 해볼게요. 홈브류로 설치를 하시려면 터미널에 브류 인스톨 --cask 블랙홀-ech를 입력하면 바로 설치가 됩니다. 홈브류가 뭐냐? 그냥 설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링크를 들어가서 이메일과 성명을 입력하고 이메일 인증을 받으시면 설치가 됩니다. 아마도 설치하는 데는 홈브류가 더 편하실 거예요. 여튼 설치가 됐으면 커맨드 스페이스를 통해서 오디오 미디 설정 앱을 들어가 줍니다. 파인더에서는 응용 프로그램의 유틸리티의 오디오 미디 설정 앱이에요. 들어오셨으면 왼쪽 하단에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통합 기기 생성을 클릭합니다. 이름은 저는 블랙홀 마이크라고 지어볼게요. 여러분들이 지은 블랙홀 마이크를 클릭하고 오디오 기기에서 블랙홀 이 채널을 체크해 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녹음할 마이크를 체크하세요. 외장 마이크가 있다면 그걸 선택해 주시고 없다면 맥북 내장 마이크를 선택해 주세요. 이번에는 왼쪽 하단 플러스 버튼으로 다중 출력 기기 생성 클릭하세요. 저는 블랙홀 스피커라고 지어볼게요. 마찬가지로 오디오 기기에서 블랙홀 이 채널을 클릭해주시고 여러분이 들을 스피커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마이크에서 헤드셋을 연결해서 들으시려면 여러분들의 마이크를 눌러주시고 맥 스피커로 듣고 싶다 하시면 맥 스피커를 선택하세요. 여기까지 되셨으면 커맨드 스페이스를 누르고 시스템 프리퍼런스, 한국어로 시스템 환경 설정을 들어가줍니다. 아니면 왼쪽 상단 애플 모양 클릭해서 시스템 환경 설정을 눌러주세요. 여기서 사운드를 클릭해주시고요. 출력에서 아까 설정한 블랙홀 스피커 를 눌러주시고 입력에서는 블랙홀 마이크를 눌러주세요. 여기까지 되셨으면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퀵타임을 열어주시고 옵션에서 마이크를 선택하는 곳이 있습니다. 아까 만든 블랙홀 마이크를 선택해주세요. 끝입니다. 간단하죠? 이렇게 하면 화면 소리도 같이 녹화할 수 있습니다. 세팅하다가 문제가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 주시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